자, 예, 또 오늘도 돌파매매 공개 방송을 또 시작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자, 먼저 돌파매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노광민의 돌파매매. 이 돌파매매가 뭐냐면, 자, 이 돌파매매는 할배매매. 자, 이 돌파매매가 뭐냐면, 자,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자, 바닥에서 잡는다. 이게 이제 돌파매매입니다. 핵심 테마죠. 핵심 섹터죠. 네, 핵심 섹터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다. 바닥은 이제 바닥은 이제 시세 초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세 초입. 자, 그래서 이 돌파매매 매수 방법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 매수 방법입니다. 이게 핵심 테마를 잡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대장주 주도주를 잡는 방법. 그 다음 주도주 눌림목에서 잡는 방법. 아주 주옥 같은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잡는 방법. 그죠? 이런 거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네 가지 방법은 모든 테마에 다 적용이 된다. 그죠? 예. 이렇게 말만 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죠? 예. 자, 이 돌파매매 장점이 장점. 수익이 나는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 80% 이상, 80% 이상. 자, 그 다음에 매수하고 빨리 수익이 납니다. 5%든 10%든 당일 나든지 하루 만에 나든지 이틀 만에 나든지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주도주는 즉 1등주, 2등주입니다. 1등주, 2등주만 하니까 길게 보면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 많다. 사실 뭐 길게 주도주니까 당연히 1등, 2등. 그죠? 수익이 많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돌파매매는 있잖아요. 분할 매수만 잘하면 된다. 분할 매수. 그죠? 자, 이제 이 자, 이제 보세요. 돌파매매는 그죠?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자,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지금 현재 핵심 테마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테마의 주도주는 뭔가 요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종목의 바닥인가 아닌가, 그 종목이. 그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요세 가지 말면은 주식은 아주 쉽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돌파 매매로, 자, 돌파 매매로 어떤 수익이 났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아, 이거 뭐 끝이 없어요. 자, 뭐 어디서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자, 3월달, 4월달, 5월달. 자, 끝이 없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은 종목을 먹어가지고. 자, 5월달부터 잠깐 볼까, 그럼?
4월달도 많지만. 자, 보세요. 자, 이제 종목을 잘 보세요. 이게 인간의 매매가 아닙니다. 인간, 이거는 이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면 장지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먼저 보세요. 이게 돌파 매매 방법으로만 매매를 한 거예요. 매일경제TV 인터넷 증권방송 MBN 골드 된 후에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어떻게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장중에 한6 갔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자, 유일 로보틱스 자, 먼저 이 보세요. 5월달, 6월달, 7월달 종목들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 기산텔레콤이랑 이거는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 풀렸죠. 기산텔레 5월 이 날짜도 보세요. 자,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매매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웬만한 전문가들도 못하는 매매입니다. 자, 기산텔 5월 2일날 기산텔레콤을 들어갔죠. 80.2%. 자, 5월 6일날이죠. 에코플라스틱 11%. 자, 5월 7일이죠. SP홀셀 7%. 이게 다 수익을 내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수익을 내는 확률이 아주 높다. 여러분, 하루에 5%만 먹어도 이게 대박입니다. 하루에 5%, 3천만 원에 5%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50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천만 원. 10년이면 36억입니다. 여러분, 주식 매매에서 10년 동안 36억 못 봅니다. 그죠? 물론 제가 다 맞는 게 아닌데, 다 맞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하잖아요. 기산텔레콤. 자, 5월 6일이죠. 5월 7일 SP홀셀. 5월 10일 현대 에버다임 18%. 5월 11일 다스코 30%. 5월 12일 아진산업 9%. 5월 16일 제일테크노스 11%. 이게 매일매일마다 지금 내가 이러고 앉아있네? 아니, 이거는 매일매일마다 지금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응? 아진산업. 5월 16일 제일테크노스. 5월 18일 퓨런티어. 이봐, 퓨런티어도 기가 막히게 때려잡은 사람인데 51%. 5월 19일 현대에너지솔루션. 5월 23일 G2파워 61%. 이게 뭐? 예? 5월 24일 유일로보틱스. 5월 25일 하일약품 갖다 빠져버리고. 5월 26일은 OCI. 5월 27일은 SDN 25%. 5월 30일 일진홀딩스, 5월 31일 유니슨. 이몇 개를 먹은 겁니까 5월달에? 많이 못 먹었네 근데. 한 20개 먹었죠 20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6개밖에 못 먹네. 5월달은 잘 못했네. 그죠? 자, 6월달은 캠시스. 6월 14일 오파스넷, 6월 15일 가온칩스, 6월 16일 안암전자, 6월 17일 삼진에랜드. 이것도 좀잘 못했네, 그죠? 6월 20일 데모, 6월 22일 신화엔터텍. 신화엔터텍 이게 얼마 갔냐면 이게 엄청나게 갔죠. 저는 이제 그때 이 신화엔터텍은 이 이게 지금 한 80이 갔습니다. 80이. 80%, 80%. 많이 70 찍었잖아요. 신한테텍 이거 사람들이 못 잡아요. 이 먹었다 자랑한 사람 없잖아요. 맞죠? 이 그죠? 타익 실현 현재 오늘날
갔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지금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하이딥 갔다 빠져버렸고, 3부 토건 6월 24일 모아 데이터 86%. 야, 인간이 아니지. 이렇게 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일성건설 28일 날이네. 동신건설 난강토건 7월 1일 K옵션 완전히 뭐 끝이 없어. 끝이, 그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조강 IRI 그 다음에 또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유일 로보틱스. 요거는 최근에 또 들어갔죠. 오늘 들어갔네. 아, 금요일날 들어갔죠. 6%밖에 못 먹었네. 오늘 다 떨어져 버렸네. 6.6%. 자, 이때 이 신하인트 최근 떨어질 때 지금 80%라고 이런 기세가 좀 나게 찍고 쫙 이러면 사실은 이제 요때 이제 매수를 했. 자, 그 사실은 이제 요때 이제 매수를 했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K옵션 이거는 K옵션 이게 90% 넘었죠. 이 조금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 근데 이 종목은 LI까지 한 복전에 3천만을 넣. 그죠? 자, 이렇게 이게 꾸준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난 뭐 5월 달 거 4월 달 거 안 볼까? 하도 오래됐는데. 너무 오래됐죠. 대한전선. 이것도 보시면 날짜도 한번 보세요. 4월 1일 날 대한전선, 4월 5일 날, 4월 8일, 4월 11일 이차환불,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아, 이거 매일매일마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응?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사람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대단해요, 이게. 대단하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5%씩 3천만 원 넣고 예를 들어 5%면 150만 원인데 150만 원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그거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으면은 3천만 원이고 1년이면 3억 6천이고 10년이면 36억이라는 얘기. 지금 그런 거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매 자체가. 이거는 종목을 모르고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이런 수익을,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이게 하는 매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 이상이죠. 아니에요?
상상 이상 아닙니까? 아, 이거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먹어요? 4월 1일, 대한전선, 28, 4월 5일, 유니크, 4월 8일, 4월 11일, 이찬불, 4월 12일, STX 엔진, 4월 13일, 구형테크, 4월 14일, KB 오토시스, 4월 18일, 동신, 4월 19일, 부방, 4월 20일, 이지바이오, 4월 21일, 이지트로닉스, 4월 22일, 이화공룡, 4월 23일, 대한제당, 4월 26일, 43, 네온테크. 이거 뭐 끝이 없잖아, 이게, 매매가. 응? 이거 못해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어떻게 매일매일마다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응? 4월 27일, 5% 62%, 4월 28일, 웨이버스. 4월 달에 한 몇 개 빼고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응? 어떻게 이런 매매가 가능하냐고? 기산텔레콤 80%? 이런 매매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식 매매를 누가 이렇게 한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먹어요, 이게. 어떻게 매일매일 먹잖아, 이게. 지금도 내가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사실. 공개방송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주식 매매는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이런 매매가 가능하냐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돌파 매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응? 옛날 거지 많이 보세요. 애니 능률 537. 이걸 찍은 실력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응? K옵션 94% 먹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응? 주식을 잘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K옵션이 이게 왜 94%를 찍었다고 봅니까? 응? 모릅니다. 이 K옵션이 왜 갔는지도 모르고, 올라갔는지도 잘 몰라요. 로터스. 공구문. 노터스 공구문 보고 자극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응? 노터스 공구문이 1500%가 간 종목입니다. 1500%. 15배, 1500%면. 그런 걸 못 잡아요. 평생 못 잡습니다, 내가 봤을 때. 주식을 뭐 몇십 년 해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저는 잡잖아요, 그죠? 물론 뭐 노토스는 못 잡았지만. 대신 이제 이거 노토스 같은 걸 놓쳤더라도, 그죠? 예. 제2의 노토스 같은 건 놓치면 안 되죠. 또 그런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것도 놓쳐요. 제3의 노토스? 놓치지 당연히. 제4의 노토스? 제5, 제6, 제7? 예. 못 잡습니다. 이런 건 대단하지 않나, 이봐. 아, 신한테텍 이건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신한테텍 차트 한번 보자. 아, 대단한 종목을 잡아냈잖아, 이게. 응? 이게 언제 들어갔어요? 6월 22일 날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거를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내가 안 봐도 압니다. 응? 못 잡는다니까. 내가 딱 보면 알아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잡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한다고. 근데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이 방법이 있다니까, 방법이.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뭘. 돌파매, 그게 이제 돌파매매 방법입니다. 돌파매매 방법. 응?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응?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을 것 같은데. 봤어요. 도대체 종목을 이걸 내가 몇 개를 먹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몇 개를 먹어요? 봐, 모아데이터 이런 거 봐봐. 얼마나 멋지냐. 이거 왜 이런 걸 못 잡는 걸까? 원래 언제 잡았어요? 6월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잡았어요. 자, 이게 모아 데이터는 왜 이렇게 갔어요? 응? 모아 데이터 먹었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매경TV에도 그렇고. 응? 이걸 먹었다고 말아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있어요. 신한테 때 있어요? 없잖아요. 케옥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잘 모르냐면, 지금 현재 대세 주도 섹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주도 섹터를 모른다는 거죠. 한두 개 놓칠 수는 있지만, 지금 몇 개인데, 이게 지금 이 무상증자 하는 종목이. 지금 무상증자로 급등한 종목이 지금 도대체 몇 개인데, 그거를 지금 전혀 못 잡는 거야. 응? 잡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것 같으네요. 별거 아닌데, 내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잡을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근데 왜 못 잡느냐면, 내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못 잡냐면, 글쎄 왜 못 잡을까? 겁이 나서 못 잡는 건가? 아니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아니면 찾기 싫어서?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이 무수한 종목,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이 생쇼에서 내 수익률 내가 오랜만에 보여줄게. 자, 보세요. 이게 옛날 거지만 보세요.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매매입니다. 자, 2020년 12월이죠. 어? 자, 이때부터 한번 보세요. 자, 146%죠. 2020,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194%죠. 작년 3월입니다. 그죠? 221%죠.
작년 5월입니다. 228%죠. 작년 6월 147%죠. 작년 7월에서 8월 15일은 290%죠. 어? 8월 16일부터 9월 30일 268%입니다. 작년 거는 그죠? 작년 10월은 244%예요. 작년 11월은 319%예요. 이거는 12월은 180%. 올해 1월은 204%입니다. 아니 그냥 다 1등이 1등. 한 몇 번 빼고 내가 다 1등이에요. 근데 누가 하고 붙여도 있잖아요. 이 돌파 매매가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고 내하고 붙어도 수익률 대회를 하더라도 그 내한테 안 됩니다. 잘.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왜 모아 데이터를 자꾸 먹었다고 그러고 왜 K옵션을 자꾸 먹었다고 그러고 왜 신한테 때 그런 걸 계속 가끔씩 잡아내니까 못 따라오는 거죠. 응? 1년 반을 지금 이러고 있는 생쇼에서 2월달 올해 2월달 217%입니다. 3월달 297%에요. 올 3월이에요. 이게 끝이 없다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매매가 이 돌파 매매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맞죠? 4월은. 4월은 내가 없네. 5월은. 5월도 보세요. 291%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끝이 있습니까? 끝이? 응? 종목을 뭐 추천 좀 몇 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매매하는 수준 자체가 응? 매매를 하는 수준이 한 개 두 개 맞추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종목이 5% 10% 갑니다. 예, 가입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가 1년 반 동안 몇 개를 먹는지 알 수 있어요. 수백 개를 먹은 사람, 수백 개를. 5월 달에 291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전문가들 보세요. 100%, 66%, 30%, 13% 이래 있잖아요. 내한은 291이었어요. 왜 이런 걸 보고도 이 돌파 매매를 안 할까요? 맞아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응? 6월은 또 없네. 아, 내가 이거 체크를 안 했네. 예. 그죠? 6월도 내가 한 160 나왔나 그랬을 걸 아마. 그죠? 이번 달은 어떨 것 같아요? 이번 달 100 넘었으면 벌써. 생쇼. 근데 아무도 못 잡죠. 모아 데이터, K옵션, 신한인터텍.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추천주 몇 개 던져주고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평생 하는 매매, 평생. 아까고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한 개, 두 개 종목을 먹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1년 8개월 동안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년 8이면 12, 20개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개월. 20개월 중에 내가 16번, 15번을 내가 1등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200% 300%로 20개월을 있잖아요. 1개월도 아니고 20개월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20개월 내내 장이 오르나 장이 내려가나 관계없이 내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못합니다. 근데 나는 한단 말이에요. 5%. 저는 한단 말이에요. 조일 알미늄이 옛날, 작년 거죠. 조일 알미늄 168%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못 먹습니다, 이거. 그 누구도 못 먹어요, 조일 알미늄. 내 먹으면 장지집니다, 내가. 덱스터. 옛날 거지만 196. 일동제약 89. 로보로보 109. 한신기계 145.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온천지에. 응? 온천지에 이게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건지 몰라. 이게 못 잡는다니까, 사람들이. 한신기계 145% 이거 못 잡아요.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응? 그런데 내가 그랬죠. 이 잡는 방법이 있다. 아셨죠? 이 잡는 방법은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내가 조금만 가르쳐 드리면 내가 보기엔 알아요. 응? 이 조금만 가르쳐 드리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압니다. 이거 되게 쉽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이 옛날 거지만 보세요. 애니능률 537, 사마 네트워크스 211, 덱스트 196, 유지익 스튜디오 181%, 조일 알미늄 168%, 비덴트 165%, 에이티넘 인베스트 126%, 아이진 112%, 우리 기술 투자 112%, 대형 포장 110%, 로보티즈 109%, 로보스타 101%, 응? 모아 데이터 90%, K옵션 95%, 신하엔트텍 75%, 끝이 있습니까? 이 매매가? 끝이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이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돌파 매매는 이 매매란 말이에요.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간단한 건데 제가 생수에도 그랬죠. 주식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응? 뭐 별 설명할 것도 없어요. 내 종목에 대해서. 그냥 딱 찍으면 갑니다. 몇 개 빼고. 어? 자, 설명이네. 그럼 어떻게 종목을 잡아내는지 내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아, 보세요. 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이게 무상증자 종목입니다. 이게 무상증자 얘기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왜 안 할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 완전 대박 종목이 늘렸는데, 응? 이게 무상증자 종목입니다. 이게. 모아 데이터 이거 했죠? 다섯 주 준다 그랬죠? 조광 IR에 다섯 주 주죠? 실리콘 투 다섯 주 주죠? 노터스는 줬죠? 공구음은 줬죠? K옵션 글리락 나왔죠? 그럼 요것들은 다 뭐예요? 피코그램, 사이버원, 모비릭스, 아이캐스트, 인포바인, 아이타이즈, 프롬바이오, 승일, 한일학,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뭔데 오늘 같은 장이에요? 사이버원은 13% 갔고 모비릭스는 그죠? 모비릭스는 11% 갔고 아이캐스트는 7%. 아이캐스트는 생쇼 줬죠. 한 8% 바로 가버렸죠, 그죠? 인포바인
이런 게 왜 갑니까? 이게 지금 아이티아즈 내렸고 프롬바이어 이다 무상증자 종목이라니까. 하하 참. 그 매수를 못 한다니까 지금 전혀. 왜 그렇게 매수를 못 할까? 문제가 뭔데? 그죠? 그 다음에요, 뭡니까? 요건 엔터죠? RBW 추천했죠? 생세 줬어요, 이거. 오늘 10% 왔죠? 근데 체결이 안 됐죠, 이게? 우리 방 YG 플러스 먹고 나왔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방 먹고 나왔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안 놓칩니다. 응?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세요. 여기서 들어갔죠. 응? 이 동그라미. 이 돌파 아닙니까? 이걸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그냥 돌파인데. 그냥 돌파네. 네, 갔죠. 한 20 갔나? 그래, 내가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 자, 보세요. 이 수젠텍. 네, 이건 내 체결이 안 됐죠. 네, 이게 진단 쪽에 처음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 다음 휴마시스하고 랩지가 따라 올라갔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주주주주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응? 자, 아셨죠? 이게 올라가는 종목, 오늘 올라간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응? 이게 올라간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아놔요. 모아놓고 여기서 찍어버립니다. 아셨죠? 그런 식으로 잡아낸다면, 그런 식으로 잡아내서 계속 매일매일을 매매한단 말이에요. 핵심 테마에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는 이 돌파 매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 엄청나게 간단한 겁니다. 이 매매 자체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뭘 잘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매매를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생쇼에서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응?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안 해요. 응? 그냥 딱 찍어버립니다. 이게 간다 안 간다를 이게 간다 안 간다를 그냥 딱 찍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매매하는 스타일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내가 다릅니다. 응? 내가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아니, 그 찍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요 기준대로 찍는 거죠. 핵심 테마. 그 핵심 테마 중에서 1등주. 그죠? 1등주 눌림목, 바닥, 이런 걸 보고 이제 찍는 거죠. 응? 그, 이제 요거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 요것도 보세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수익이 나나, 성공 확률이 높다. 매수하고 빨리 수익이 난다. 응? 이게 되게 장점입니다. 예.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생쇼 수익률을 보면, 알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건 한 개 두 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응? 한 개 두 개 맞추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 끝이 없잖아요. 옛날에 일성건설 이런 것도 86이 나왔네. 3월 달에. 응? 그죠? 까미윈 씨 40%. 자, 어쨌든, 다 옛날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합니다. 예, 수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이 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하는 방법을 배우면 20개월, 1년 8개월을 보여드렸잖아요, 방송에서. 그죠? 그냥 반짝. 네, 1개월 수익 잘 난 게 아니고 20개월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20개월을 방송에서 1년 8개월. 20개월, 20개월. 물론 다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20개월을 100%, 200%, 300% 생쇼 수익률 기준으로 그렇게 먹는다는 거는 실전에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매로는요. 일반적인 매매, 일반적인 종목으로는 어려워요. 20개월을 그렇게 못 먹어요. 반짝 1개월은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20개월을 꾸준하게 먹는다고? 응? 어떤 매매 기법이, 그죠? 어떤 매매 기법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매매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응? 그 매매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매가 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매매 기법이란 게 없어요. 예, 없고 그냥 뭐 시장 좋으면 좀 먹고 시장 나쁨 다 읽고. 근데 저는 이런 매매 기법으로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어? 그 종목이 뭐 내일 뭐 갈까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 내일 뭐 갈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대신 이제 내일 장이 딱 열리면, 장이 딱 열리면은 이제 선택해야죠. 아셨죠? 그렇게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뭐 미리 예측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 예측 백날 해도 나한테 안 된다니까. 이게 봐, 보라고. 이게 12월 달, 1월 달.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거. 3월달, 작년 3월이죠. 4월달, 5월달이네, 이거는. 그죠? 228%. 어? 7월달, 8월 15일, 9월 30일. 알기 쉽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탁탁탁탁 배팅한단 말이야. 로터스가 갔죠? 그럼 다음 차례는 공구문이죠. 근데 공구문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뭐예요? 그 다음 차례는 K옵션이죠. K옵션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 왜 못 잡을까? 그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하는 사람은, 뭐, 가든, K옵션에 가든지 말든지 공구문에 가든지 말든지 그거를 잡아 어떻게 하면 잡아내야 되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 얘기야.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응? 10월달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그 이 꾸준하잖아요. 이 보세요. 내가 뭐 꼴찌 한 적 있습니까? 꼴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매매가. 어? 아니, 모아데이터 90%짜리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K옵션 95%짜리가 나옵니다. 신한엔터텍 80%짜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꼴찌를 내가 한다는 얘기? 종목을, 빠릿빠릿한 종목을 해야 돼요. 빠릿빠릿한.
그 할배 같이 죽은 종목을 하니까 재미가 없죠. 할배 매매들 있죠. 할배 매매. 변동성 확 죽은 종목들 있죠. 예, 그런 걸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변동성이 확 살아날 때 탁탁탁 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모양인가 봐. 내가 보기에는. 안 어렵다니까, 그게. 한번 해보면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는요, 사람들이 잘, 야, 저거를 왜 매수를 할까? 응? 모아데이터 저걸 왜 매수하지? 케이옥션 저걸 왜 매수하지? 신한테텍 저걸 왜 매수하지? 다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처음에는. 한 며칠 지나면 압니다. 며칠 지나면, 아, 저기서 들어가는구나. 물론 뭐 며칠 지나도 잘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처음에 내가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해요. 어떤 종목을. 그 한 달 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응? 한 10개 중 8개는 다 올라가 있어요. 내 종목이. 처음에는 첫날 들어갈 때는 있잖아요. 의심을 한다니까, 내 종목에 대해서. 저 갈까? 저기 왜 갈 거라고 생각할까? 이래 생각해, 처음에는. 한 달 후는. 한 달 후에는 저 위에 가 있죠.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종목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근데 다른데 제가 하는 게 맞죠. 한 20개월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20개월을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내내. 그럼 내가 하는 매매가 맞는 거예요. 2개월 반짝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2개월 보여주고 그 다음날 깡통 차고 꼴찌하고 그게 아니고 20개월 중에 17번 1등한 사람입니다. 응? 20번 중에 17번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17번 어떻게 합니까? 90%. 2월 달이죠. 응? 자, 이게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등, 2등,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누구나 갖다 붙여도 내가 다 1등 할 거고, 문제는 이게 꾸준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달은 뭐 200%고, 다음 달은 마이너스 5%고, 이게 아니죠. 그냥 꾸준하잖아, 이렇게. 1월달 204, 2월달 217. 1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꾸준하면 복리가 되기 때문에, 복리 계좌가 되기 때문에 이 수익이 언젠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 1000만 원 대비, 1억 대비. 3월달도 보세요. 네. 3월달에 다른 전문가도 수익이 많이 났네. 장이 좋아서 그랬나? 근데 저는 더 많이 나잖아요. 응? 이 얼마나 꾸준한 매매입니까? 4월달, 5월달도 꾸준하잖아요, 이게. 291%. 우리 다른 분들은 뭐 수익이 너무 안 났죠.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솔직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저렇게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저 291%가 이게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7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100% 차이 납니다. 7월 달도.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느냐. 그거는 바로
돌파 매매인 거예요. 돌파 매매. 돌파 매매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 하는 방법을 딱 틀을 잡으시고 매일매일 저하고 같이 해보세요. 아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하는 방법이 없으면은 20개월 내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냥 뭐 운 좋게 한 개 두 개 맞추는 거지. 그게 20개월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한 달에 20개를 추천하는 편입하는 건데, 그러면은 한 달에 20개니까 20개는 얼마입니까? 400개면 종목이 400개예요. 종목이 400개 추천해 가지고 계속 200% 수익이 나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매매입니다. 한 350개를 먹었단 얘기예요, 그게. 그래야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400개 추천해 가지고. 약간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돌파 매매를 꼭 배우셔가지고, 응? 그죠? 꼭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거로 하시고, 여기 적어놨죠?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일관성 있는 매매 기법으로, 여기, 여기. 계속 무한반복. 그러니까 그 매매 기법으로 무한반복 매매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 종목은 제가 선정을 할 테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꾸준히 수익 내는 게 중요하네. 꾸준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 꾸준히 수익을 내야, 그죠? 꾸준히 수익을 내야 복리가 되는 거, 복리가. 자, 그래서 돌파 매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게, 여 보시면, 자. 신규회원님들은 있잖아요. 요 분할 매수만 잘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 응? 신규회원님들은 분할 매수만 잘하시면 돼요.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분할 매수만 잘 하시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예. 올라가면 바로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는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응?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가입 안내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저를 믿고 해보세요. 자, 1개월에 88만원 7일 연장 해드리고요. 3개월은 3 플러스 1이 아니고, 예. 한 달 연장 해드리고, 여기 이제 사이트 보시면, 예. 자, 여기에서 가입 가능하죠. 제가 오랜만에 가입을 좀. 여기 보시면, 자, 그죠? 자, 여기 들어가면 결제 상품 안내. 여기 자, 여기 들어가면 88만원 있죠? 예, 자동 연장 결제 3개월. 결제하기요 누르시면 동의합니다. 이거 눌러야 되나? 예, 이거 누르면 자, 이렇게 카드번호 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에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 요거 이제 이동하실 분은 여기 하늘 색깔 누르시면 여기 이동이 직접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시면 되고. 아셨죠? 자, 그래서, 꾸준하게 좀 해보세요. 가입하시면. 자, VIP은 상담 가입문은 1588-0648로 하시면 되고요. 자, 노광민 대표 전용 전화 자동 결제 3490-4672. 자, 홈페이지는 방금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동은 전문가 이동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하늘 색깔. 예.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동 가능하다. 아셨죠? 자, 아셨다. 1번 눌러보시고, 자, 오늘 가입하실 분은 오늘이라도 하셔가지고, 자,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자, 돌파 매매. 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